Say no more.
어땠어요? 재밌어요? 네. 소리 질러! 아, 네. 저희 첫 솔로 앨범 성공팀에 수록된 곡 By the Way랑 AMPM 그리고 세지라. AMPM은 안무 있는 줄 몰랐죠? 네. 아까 전에 일부러 안무를 안 써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드. 라이드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원래 원곡이에요. 네, 제가 원곡을 부른 적이 있나요? 그러니까 원곡으로 좀 안무까지 하고 싶었는데 그 시간까지는 없었고 최대한 그래도 원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원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물 좀 마실게요, 잠시만요. 제가 이 팬콘 무대를 준비하면서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이랬는데 오늘 좀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닥이 이렇게 미끄러운 줄도 몰랐고 네. 어찌됐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좀 뭔가 제가 무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대에서 불러보지 않았던 곡들을 조금 많이 좀 불러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곡들 위주로 좀 고르게 됐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 제 노래가 아니에요. 제 노래가 아니고 커버곡을 하잖아요. 그거를 제가 이 곡을 부르게 된 이유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그런 메시지 전달? 약간 이런 거 때문에 이 곡을 부르게 됐고 숨이 찬다. 잠시만요.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환경도 어디선가 쓰게 돼 있어. 날 찾던 사람들도 변하겠지. 하지만 baby 넌 곁에 있어주게, 곁에 있어주게. 끝까지 안고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게. Baby, baby, baby. 시험에 받아
Oh.
있을 거라고 했죠. 상상했는지도 모르겠지만. 네.
그러네요. 제가 이 노래를 아니 목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? 죄송합니다.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. 진짜 마지막인데 조금 다르게 끝내고 싶어서 마지막 노래를 이 노래로 선택을 하게 됐고 이 노래는 아마 7월 14일 그때쯤에 공개가 될 것 같아요. 이 노래는 제가 많이 사랑하는 영인이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한테 바치고 싶고 그리고 다들 좀 저도 물론이고 많이 지친 분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 노래를 꼭 제가 불렀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부르게 될까? 저 또한 이 노래를 듣고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위로를 많이 잠깐만요. 제가 저한테 불러주는 노래 같아서 네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부끄럽지 않은 그런 가수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더 힘들 때
죄송해요 울지 말라는데 참 웃기겠네요. 마지막으로 항상 진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와 이게 감정이라는 게 아무리 꾹 참아도 안 되는구나. Thank you.